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진짜 그런가요?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수구가 공방이 취합니다. 막상 막대입니다. 흐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찬별한 경기다 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베랑이 기획한 코피 수구 대회를 중계하겠습니다. 시베랑 해설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해설자님, 경기장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질 환경 아주 아주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철저한 준비 때문에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 같네요. 시작부터 아주 좋아요, 좋아. 시합 전 코피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펴고 있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환경입니다. 정말 광란의 도전자 따로 없네요. 네네, 드디어 머리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구벌레가 투입되면 시합이 이런. 아, 이게 뭡니까? 심판이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정말 예상이네요. 심판도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무리 흥분된 상황이지만 스포츠 정신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코피가 화가 난다고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봅니다. 진짜 그런가요? 아, 글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짱구벌레가 제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기술을 올렸습니다. 코피 수구발 발표가 감성이 엄청납니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공방이 치열합니다. 초반부터 경기란 몸싸움으로 볼을 드리블 하고 있습니다. 아, 초반에 라이트 팀이 밀리고 있네요. 레프트 팀이 거세게 공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네요. 라이트 팀도 저항이 만만치 않네요. 막상막대입니다. 흐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치열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구볼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수구볼이 있는 지점에서 짱구벌레가 소진되면 상대방의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닌 거고 치우는 능력도 있어야 되네요. 선별한 경기다 보네요. 말하는 사이 라이트 팀이 엄청난 공격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네요. 한시라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게임은 먹방 선수 포지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듣지도 못한 경기지만 먹으면서 하는 경기도 있네요. 레프트 진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있는 짱구벌레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경기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철벽 수비력으로 위기를 넘기고 중앙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레프트 팀은 롱토스 쇼패스를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는 재능으로 한계 진영으로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고피 선수들 주둥이로 볼을 컨트롤 잘하고 잽싸게 먹어야 유리하네요. 아, 네네, 양해 바랍니다. 국물의 도가니 속에서 준비하다 보니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됨을 시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이 라이트 팀이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체력입니다. 레프트 팀의 체력이 모두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밀리는데요. 아, 안타깝네요. 계속 저항을 해보지만 힘이 많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여.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체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눠봅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라이트 팀은 이제 지원작전으로 시간 끌기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부립니다. 레프트 팀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원망스럽겠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네요. 이야! 말씀드린 사이 공격 기술이 올렸습니다. 공격 종료와 함께 라이트 팀 승리 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내 선수들이 기쁨을 감추는 느낌이네요. 관중석의 함성은 또다시 원만의 기분을 불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피 수구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